안녕하세요, 스님. 예. 오늘 어떻게 오신, 제가 콜 했는데, 좀, 멀리, 지금 몇 시간 걸려서 오신 거예요? 저희들 몇시 돼서 출발했죠? 10시 안 됐지, 10시. 9시 거의 한 반. 7시간 가까이 걸린 것 같아. 예, 너무 오래 걸려서, 왜냐 오다가 뭐 이렇게 막 빠지고 잘못 가고 막 그래서 돌아돌아서 이거 갖고 오신 거, 이게. 왔어요. 예, 매출이. 제가 어제부터 조짐이 좀 이상했어요. 어제 자꾸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어머, 왔어. 어머머, 새야, 새. 그러니까. 어머머, 그래서 조심하라. 얘들아, 잘 왔네. 멀미 안 하고. 아이고. 어머, 아, 잘 됐다. 아, 메추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네네네. 아이고, 세상에. 어머, 얘네 새야, 새. 나 왜냐면 스님 그거. 그거 계속 생각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생각은 생각 커튼을 쳐야 되거든. 그래서 좀 위로가 되라고 좀 저거. 저기 어제부터 조짐이 이상하더니 오늘 아침에 이제 애들 밥 준다고 가보니까 삽이 와 들어온 것 같아. 구멍을 뚫고 와서 전부 다 죽었어요. 세상에 예. 그래서 근데 그 암놈 하나 있었어요. 모성애가 강한 암놈이 혼자 다 맞은 애가 하나 있더라고. 다 뜯긴 애가 가슴까지. 그러니까 걔네도 이제 자기가 나서가지고 막 그렇게 한 거는 다른 애들은 좀 예, 다른 애들은 다목 이런 데 조금 다 물렸어요. 다 물렸는데 가장 많이 다친 게 암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오늘 창고를 오늘 그걸 하면서 어떻게 할까, 처리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진짜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 생각해줘서 저는 감사하네. 저는 그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다 마음속으로 너희들 약으로 쓰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갖고 가셔갖고 약으로 쓰시면 좋겠고, 그냥 안 좋은 거는 얼른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래도 스님이 그 이제 처음에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을 때그 묻어줬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때 그때도 묻어줬는데 사빈가 누가 다 파가지고 그냥 또 물고 갔더라고요. 아무리 깊게 그게 묻어놔도. 아 그러니까 예. 이번에도 해서 또 묻어주면 또 그런 일이 발생되니까 그냥 얘들이 그거는 건강하게 3년 동안 걔가 6개로 살았던 애들이 6개로 이제 이렇게 팔으려고 이제 하다가 가금류 금지가 됐어. 아, 그때 무슨, 지금요. 아니, 그때가 아니고 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걔들 데리고 올 때. 데리고 올 예, 때.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이제 8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중간에 이제 한번또 삽이 들어와서 하나 또 병아리 하면서 지가 대타로 하나, 한 마리만 죽었는데 요번에는 다 그래 됐죠. 이제 그걸 좀 좋은 마음으로 약으로 이제 잘 써서 예, 그게 더 잘하는 선택인 것 같네. 예, 그런 마음으로 그냥 했습니다. 한 그리고 이제 번도 쟤네들이 한그 번도 묻을까요? 빈자리를 스님. 스님 이거 한번 더. 예, 그 빈자리를 아니 쟤들이 새들이 언제 그렇게 날라와가지고 과들이 저렇게 영리한 애들이 어디 있대요? 그러니까 저거는 저희 그 수업하는 친구가 저걸 계속해서 그 이제 병아리도 부화하고 메추리도 부화하고 몇번 만에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지금 3대째 그거를 부화를 시키고 아유, 있어요. 천하 저는 이제 그걸 한두 번인가 시도해 봤다가 그 알에서 나오는 과정이 하루 있다가 죽어가지고 못 키웠거든요. 편하게 근데 앉으십시오.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잘 키운 거죠. 근데 방이 좀 편해, 어떻게 좀 괜찮아요, 방이 좀 선생님. 따뜻하죠? 정말 어구,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시골 할머니 집 시골 같아. 방이 여기 앉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방석을 깔고 이게 앉고 냉동에 있던 있습니다. 떡을요, 제가요, 방에다 놔뒀더니 벌써 이게 쪄졌어요. 네. 이거 하나 드셔보십시오, 여기는 이게. 스님 건조해가지고 뭐 물을 떠넣거나 무슨 그런 가습 그런 거를 아유, 해놔야겠네. 여름, 겨울 되면 얼굴이 주름이, 제가 노동을 하지만, 그 여름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겨울 되면 아주 상상도 못하게 거칠어요, 몸이. 아, 진짜 피부 좋으시네. 건조해서. 아니요, 스님 피부 너무 좋으세요. 좀,
저 좋은 게 아니고요. 한번 만져보고 싶어요. 만져보세요. 어, 세상에. 화장도 안 하시잖아.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저 애기예요. 예뻐해 주세요. 네, 예쁘세요. 예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려오지요. 아, 근데 제가 아까 딱 들어와서 손님 뵀을 때 송쌤이랑 이렇게 되게 닮았다 이런 생각을 했어. 인연인가 봐요. 인연으로. 그래 어제 나도 모르게 유튜브에 저 좀 예뻐해 주세요라고 막 그러면서 내가 울컥했는데 우리 닭들을 잃으려고 그랬나 봐요. 내가 그렇게 그렇게 감정이 어제 낮에부터 이렇게 눈물이 나와요. 근데 우리 그 구독자분들이 댓글을 달아요. 요즘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데 댓글을 보면 댓글을 보면서도 몇 번을 울었어요. 어떻게 해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오늘 이런 일이 있으려고 그렇게 그냥 풍경도 울고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 잘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게 내가 아까 전화했을 때 스님 이미 사고가 났으니까 좀 받아들이시고 이제 그걸 어떻게 저도 잘... 선생님 그런 거 잘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죠. 내가 아, 이 스님한테 그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가자 그렇게 해서 온 거지. 아니 못하실 것 같긴 한데 제가 코를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사람을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힘들 때 뭐 이런 일이 있어 좀 도와주세요라고 할 데가 없더라고. 근데 사람을 잘 보셨네요. 세상에 4시간이나 걸려서 이렇게 와주신다는 네 시간 아니야 우리 7시간 가까이 걸렸어. 5시간 넘게 세상에. 아. 가도 그치 인천에서 사실 인천에서 저희가 사는 어디서 데가, 사시는 거예요? 사시는 데가 다 인천이고 이제 서구고 저는 선생님은 이제 계양구 쪽인 거지. 공항에서 가까워요. 인천공항 김포공항. 그 인연이라는 거를 우리 닭이 이렇게 인연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만들어 준 거예요. 쟤도 네. 껍질째 그냥 먹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왜? 저는 꺼질 때 다시 깨끗한 거거든요. 유기농 사과예요. 그러니까. 근데 요거. 아, 떡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예, 한번 드셔보세요. 무슨 떡이에요? 이게 숯떡인데 누가 보내주셨더라고요. 달콤한 떡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두 분이 오시니까 좀 같이 힘이 그래. 나서 지금 사과도 하나 먹고 차도 먹는. 어차피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을 늘 겪는 거잖아요. 근데 예. 어떻게 대처하냐가 중요한 거지. 예. 잘 거기서 최대한의 그 지혜롭게 잘 하면은 그, 되는 보는. 예, 그때 제가 그때 이제 병아리 두 마리하고 암탉 한 마리, 암탉이 품고 있다가 지가 다쳐서 데려 갔어요. 걔는 또 그때는. 그러니까 데려갈 병아리가 있으니까 다, 암탉 전체를 다 안 잡았는데 이번에는 병아리도 없고 하니까 성질이 나니까. 전체를 다 몰살을 시킨 거야, 걔들이. 그때 그래서 내가 암탉이 애들 건강하게 잘 자란 애들이니까 생각에 그래도 이제 묻었는데 돌아서서 생각했어요. 걔들이 닭의 운명이 사람한테 이렇게 마지막까지 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원래 저도 그래서 그 장기 기증 그런 거 했어요. 예, 예. 예 왜냐하면 예. 그거 증서로 했어요. 왜냐면 그거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닭들도 운명이 뭐 명도 짧은데 쟤들은 60일 만에 죽을 운명이 3년을 살고 간 거예요. 3년. 근데 동업인가 봐요. 일곱이 한꺼번에 가는 거 보면 아 그래 아. 하나도 더 살아난 놈도 없고. 다 간 거 보니까 서로 더 아플까 봐 그냥 같이 갔네. 그래 다음에는 닭으로 태어나지 말고 그냥 더 건강하게 더 이제 진화해서 오거라. 더 진화해서 오라고 아까 제가 이렇게 애들 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그럼 스님이 그거 주신 걸로 부활을 시켜가지고 다시 걔네들 데리고 오려고 그러는데 지금 세상에 걔들이 그 죽음의 와중에도 병아리 알을 세 개를 놓고 갔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알을 시켜야 되겠다. 그 알을 세 개를 보는 순간에. 그러니까 그
그걸로 그거를 드릴게요. 그 알 세계를 보는 순간에 이거는 내가 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먹지도 못한 내가 그리고 우리 뼈 아래에 있어도 닭띠 내가 그렇게 계란 잘 안 먹거든요. 일주일에 한 개 어쩌다 먹는지 많은지 하는데 다시는 내가 뼈를 안 키우리라. 다시는 이 아픔을 안 겪으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상에 알로 알을 그 아파서 그 알이 안 깨지고 다 있는 거예요. 그 자리자리 애들이 다 죽었는데. 아, 그러면서 그건 남겨놓고 갔구나 또. 후손을 남겨놓고 간 거예요, 쟤들이. 맞아, 나무들도 해, 소나무도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자기랑 같은 종을 막 널리 퍼뜨리려고 열매를 막, 아니 막 갑자기 많이 막 맺게 하거든요, 그치? 근데 걔가 그걸 지킨 것 같아요. 지 몸은 막 목이 막 사계다 목에 물리고 뜯겼는데도 그 알은 그대로 지킨 거예요. 야. 잘 보내줬으니까 이제 잘 갔을 거는. 예, 이제 잊어버리려고요. 우는 거는 어제 다 울었던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예, 오늘은 눈물도 안 나와요. 그냥 마음에.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예, 그냥 가슴이 탁 막히면서 그래서 그것도 안 나오는데 이제 그 대신 밥은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물도 못 마시겠고 아무것도 못 했어요. 네, 뭐가 좀 들어가겠어. 근데 두 분이 오시니까 막 물도 먹고 싶고 막. 그 더 있다 갈까요? 막 이상하게 막 기분 나게 이상해요. 그 이것 좀 한번 한 모금씩 드셔보세요. 저 우리 제가 그 구기자를 누가 또 보내왔어요. 구기자 조청인데 스스로 만들었다 그러네요. 이거 한번 저 뭐라 그래요? 그 구절초. 이거 한번 드시면 약이에요. 이거 엄청 비싼 거. 이건 5만 원짜리예요. 비싼 거예요. 여기까지는 멀리 와주셔서 내가 아 얘 이렇게 포크로 먹는구나. 예, 제가 예. 고구마 엿을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먹나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갈아서 먹으면 되네. 예, 이렇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들어 놓고 먹지를 못하고.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건 야 완전 약이에요. 스스로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쌀조청은 많이 사가지고 제가 좀 대리로 막 팔고 그랬는데 이거는 비싼 거라서 내가 누구한테 사랑 소리도 안 하고 내 혼자 먹고 말아요, 이거는. 그죠? 스님 이거 할 때 엿질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100% 엿질금. 그러니까. 이 집은 설탕 하나 안 넣은 거예요. 스님이 엿질금 그걸로 한 걸로 해야지, 뿌리로. 원래 길이를 뿌리. 아니야, 길이 아니야. 올해. 그러니까 원래 2019년도 길이 농사 지으셨다고. 예. 보리를 지은 거지, 보리에. 작년에 보리를 그러니까 작년은 보리고 올해는 이제 올해 벼 심기 전에 비리하셨죠. 길이가 나와요. 예약하고 간다고. 물이 들끓었어요.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쌉싸름하면서 구절초하고 네, 구독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요즘 그렇게 승주가 행복한 일로 이렇게 인사를 못하고 또 이번에 이렇게 또 돕지 못한 걸로 인해서 했는데 또 손님이 귀한 손님이 오셔서 저의 기쁨조야. 유 선생님은 병아리 기쁨조. 저 마음이 위로 기쁨조. 마음이 위로가 돼버렸어요. 다행이네요. 다행. 저 사 하나 좀 먹으려합니다. 드셔야 돼. 지금 내신데 지금까지 하나도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진짜 여기 덥다. 이제 옷을 벗어야 될 것 같아. 네, 옷 벗으세요. 제가 우리 뼈아리를 목욕시킨다고요? 애들 목욕시킨다 그래가지고 순간 아니 애들이 어디 있지? 애들을 왜 목욕을 시키나 그랬더니 그 닭이 스님 제 별명이 병아리예요. 네, 병아리는. 그리고 노란색을 좋아해요. 제가 18년을 병아리라고 불렸어요. 아 그러세요? 네. 두 분이 근데 연세가 좀 실례. 저는 52이지 이제 먹어서. 예? 52이야 저는. 그렇게밖에 안 되셨어요? 네. 그럼 네 살이요. 완전 두 분 다 한참 다 동생이세요. 죄송해요. 근데 아니 스님. 죄송해요. 제가 아니, 스님이 더 젊어. 제가 50하고도 많이 갔어요. 오. 아니 한 죄송해요. 50, 한 50. 정말 아기 같으셔. 죄송해요.
다 저보다 동생이세요.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이고, 감사시려구나. 아이고, 나이 먹고 자랑도 아니고. 왜 그렇게 동안이신 거지, 그러면? 어, 세상에, 피부 좀 봐. 어. 저요? 먹거리 때문에 그러시나? 먹거리, 저. 공기가, 아니, 딱 공기 완전 공기가. 일단, 그 기본적인 음식은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으로 드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요 앞전에도 말했지만, 채식주의자가 아니고 자연주의자거든요. 내가 저절로 생긴 거 아니면 여기서 농사 지은 거 외에는 진짜 와닿았어. 일체 예, 먹지 않아요. 사서 먹는 법은 없어요. 제 인생에서 모든 자급자족하시 모두 자급자족하고 저 차 더 주세요. 어, 제 어디 갔어요 근데 여기서 애들? 여기서 저기 있고 저기 한 마리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저기 날라가서 저기 위에 그 안에 들어가면 야들은 착 같은 거 와도 그거 좀 날라다 다니면은 자들 못 잡겠는데. 그러니까 못 잡는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 꼭대기에다가 그럼 그걸 해놔야 되겠는데 뭘 위에 높은 데다 해놔야 걔들이 올라가고 그 못할 것 같은데. 저기서 아 새네. 난 매출하기가 생각보다 매출이가 새예요. 잘 못 잡혀요. 그냥 닭이랑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새에 가깝네. 저걸 어떻게 부화시켜갖고 3대째 저렇게 했나 신기하네. 진짜 대단하네. 어쨌든 이 산골짜기에 이 험한 곳에 이렇게 와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저한테 이렇게 위안이 돼주셔서 위안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많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만나고 싶은 날을 앞당겨져가지고 더 좋았어. 왜냐면 아 스님이 안 바쁠 때 한번 뵙고 싶다 그랬는데 이제 그날이 더 빨리 온 거지. 어제 그제가 이제 공동체 그때 그것도 저희들이 그렇게 그 만나게 될 그게 아닌데 어떻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갈 생각도 없었어요. 공동체 인연을 맺고 나서 이제 또 오셨으니까 아. 그 강대윤 회장님이랑 인터뷰를 하시니까 엄청 좋으신 분이고 그분이 해오신 일들이나 뭐 앞으로 계획 같은 게 그거는 딱 이제 좋아하셨죠? 끊어졌어요. 아 그래요. 다음에 귤이 이렇게 커요? 아니고 한라봉입니다. 아 그래서 그러구나 한라봉. 네. 네. 어쨌든 감사하고요. 구독자 분 제가 이제는 또 좀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다 이제 수습 다 끝났습니다. 수습 다 끝났고 정신 차려서 이제 좀 또 열심히 좀 정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십시오. 네 행복하세요. 네.